안녕하세요. 디클루입니다. 이번에는 우드 트레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무에 직접 도안을 그리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흰 종이에 먼저 그리고 나무에 옮겨 그립니다. 카빙을 하면서 걱정되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컬리 부분입니다. 컬리는 나무가 자라면서 무겁게 힘을 받는 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해 섬유소가 물결처럼 구부러지는 그런 나무의 독특한 무늬입니다. 검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컬리입니다. 카빙을 할때 컬리를 만나면 무척 힘이 듭니다. 하지만 컬리는 오일 마감 후 독특하게 올라오는 색감과 무늬 때문에 나무의 가격 또한 비싸지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손잡이 부분을 깎을 텐데요. 저는 나무를 깎을 때참이 소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음악을 줄일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